생산화 시스템에 대한 거를 조금 설명을 드려야지 이해가 되실 건데, 우리 몸에서 만드는 비타민 C는 제가 아까 비타민 D, K, B3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항산화 물질 중에 이또 6가지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총 9가지를 우리 몸에서 만드는데 대표적인 게 글루타치온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멜라토닌입니다. 예. 그리고 코엔자임 Q10이에요. 나머지 3개는 학문적인 거라서 이제 어려우니까 말씀 안 드리겠고, 궁금하시면 챗GPT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서도 글루타치온은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강력한 항산화제는 뭘 의미하냐면 산화 독성이 있는 물질을 효과적이고 빠르게 환원시켜주는 애예요. 그럼 강력한 항산화제는요, 강력한 산화 물질로 바뀌어요. 그럼 얘가 또 독성 물질을 작용할 거 아니에요. 그거는 다른 항산화제가 또 바꿔줘요. 그리고 그 항산화제가 산화 물질은 그걸 또 바꿔주고요. 그거를 항산화 네트워크라고 부릅니다.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글루타치온, 비타민C, 비타민E가 있어요. 근데 비타민C는 글루타치온과 비타민E에 비해서는 강력한 항산화제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장 효과적인 항산화제예요. 왜냐하면 얘가 없으면 산화된 글루타치온과 산화된 비타민E를 안전성이 있는 글루타치온과 비타민E로 바꾸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비타민C에 의한 항산화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산화제를 먹더라도 비타민C만 죽어라고 많이 먹는 것보다는 글루타치온과 비타민E까지 적정량을 같이 먹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그 비타민C 보조제 섭취에 반대하는 분들은 그건 음식물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음식에는 소량이 들어있기 때문에 효과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비타민C를 넣어주는 건데, 비타민C가 아까 제가 가장 그 효과적인 항산화제라고 그랬잖아요. 글루타치온이 항산화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얘를 다시 안전한 물질을 바꿔줘야 될 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C를 메가도우즈 형태로 넣어서 먹어가지고, 장기에 보관을 해뒀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쫙 내보내가지고, 심장박동을 촉진시키는 그런 호르몬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메가도우즈 요법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영재 교수님이. 아타민C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비타민C는 빨리 산화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하기 위해서는 IRB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물심의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돼요. 심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비타민C에 대한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물에다가, 클로노카운 마우스죠. 근데 비타민C도 두 종류를 먹였어요. 액상 비타민C가 있고, 알약 있잖아요. 그래서 액상을 먹이고 알약을 먹이고 아타민C를 먹여봤거든요. 그랬더니 액상은요, 30분째 피크가 됐다가 3시간째 떨어져요. 그런데 알약은요, 3시간째 올라갔다 6시간째 떨어져요. 아타민C는요, 8시간에서 12시간째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비타민C가 효율적인 항산화제라고 그랬잖아요. 산소를 많이 써야 되는 그런 경우, 마라톤, 등산, 골프, 테니스 이런 거할 때에는 활성산소에 의한 독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액상으로 먹어야 되고, 일상적인 비타민C의 레벨을 체내에서 유지하고 싶다라고 하면 알약으로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보다도 더 오랫동안 유지시키면서 더 효과적이고 싶다라고 하면 아타민C 형태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액상과 비타민C 정제와 아타민C 정제는요, 각각의 특성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아타민C 정제를 비타민C 정제와 똑같은 형태의 똑같은 양의 메가도우즈를 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비타민C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만들어진 게 아타민C잖아요. 저희 스승님은 하루에 12g 드시고, 저도 저희 스승님을 따라서 하루에 12g을 먹고 있고, 그렇지만 아타민C를 먹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비타민C도 먹지만 아타민C를 한 알 내지 두 알로 줄여서 비타민C하고 아타민C를 같이 해서 먹어주는 것도 좋은 거죠. 근데 이게 건강기능식품 개별 인증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 비타민C를 더 많이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가도우즈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 항상 상비군처럼 예비군처럼 항산화제를 보관한다라는 차원에서 필요한데, 그것을 비타민C 형태로 쭉 해오셨 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거를 아타민C 형태로 하려고 한다면 두 개를 똑같이 놓고 하시면 안 된다. 예. 비타민C는 어느 정도 줄이시고 아타민C로 그만큼의 양을 대체를 하셔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런 거 감안하셔가지고 만약에 드시고 싶으시다면 그렇게 섞어서 드시는 거. 왜냐하면 사실 좀 솔직히 아타민C 비싸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라이포졸 비타민C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사실 꽤 비싸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근데 이건 뭐 비쌀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비타민C 가지고 그동안 장난질 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 장난질이 뭐냐면 나쁜 게 아니라 비타민C에다 마그네슘도 붙여보고 포스페이트도 붙여보고 알코올도 붙여보고 팔미테이트라는 거 붙여보고 해가지고 비싼 비타민C 유도체를 9개를 만들었거든요. 정말 안정해졌어요. 그 얘기 뭐냐면 얘가 비타민C가 산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산화된 글루타치온을 환원을 못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전부 다 임상적 적용이 안된 거거든요. 라이포저널 비타민C, 비타민C, 앞타민C 세 개를 비교를 해보면 가격적인 면에서 앞타민C가 라이포저널 비타민C하고 뭐별 차이도 없고 그 다음에 둘의 기전은 분명히 달라요. 라이포저널 비타민C 장점이 있고 앞타민C 장점이 있는데 저는 앞타민C에 대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앞타민C의 장점을 놓고 본다면 앞타민C와 비타민C를 같이 메가도우즈를 할때 같이 섞어서 드시면 하루에 한알 내지 두알 정도 드시면 보다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2005년도에 교수가 됐으니까 지금 20년째였고요. 그때 당시에는 과연 나도 정년이라고 하는 게 올까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정년이 10년 남았습니다. 예, 세월이 참 빠르죠. 이왕 교수님 이미 정년하셨으니까. 당연히 앞으로 남은 10년 동안은 비타민C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야겠죠. 할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8천 종류의 항산화제가 있는데 우리가 먹는 건 3, 40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8천 종에 대한 연구를 10년 동안 과연 다할수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집중적으로 비타민C에 대한 연구를 한다면 앞타민C에 대한 연구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그 연구들은 다 앞에서 말씀드린 글로노카우 마우스라고 해서 사람처럼 비타민C를 못 만드는 마우스를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할 겁니다. 이미 그거 가지고서 돌연사의 원인, 그다음에 파킨슨의 원인, 그 다음에 간염의 원인, 그리고 폐소미증의 원인, 비타민C가 어떤 효과를 미치느냐는 논문으로 다 냈어요. 그것들을 앞타민C로 대체하는 실험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제가 한 연구들 중에 재밌는 거는 비타민C를 3주간 끊고 비타민C를 준 마우스의 끙알을 가지고 거기에서 장내 세균층의 변화를 비교를 해봤거든요. 근데 비타민C를 준 경우에는 유해균이 거의 사라지고요. 유익균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장내 세균층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장내 세균층의 변화는 신경전달 물질이 장에서부터 나와가지고 뇌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억력에 어떤 영향을 주고 치매나 파킨슨에도 그걸 준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학설이거든요. 그렇다면 비타민C가 뇌로 직접 가서 파킨슨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이 장내 세균층에 변화를 줘서 그 효과를 더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에 대한 연구를 좀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항산화 네트워크를 설명을 했잖아요. 그중에 글루타치온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타민C에 대한 앞타모도 만들었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에 대한 앞타모 왜못 만들어?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넥스모스에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특허까지 다 내놨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앞타민C와 그걸 우리는 앞타민G라고 부르는데 그두 개를 섞었을 때의 상승 효과. 그리고 다시 말해서 걔들에 의한 체내에서의 항산화 네트워크가 좀더 강화된, 업그레이드된 효과. 이거에 의해서 항염증, 항암, 이런 부분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연구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하는 앞으로 해야 되는 연구들은 제가 뭐 환자를 직접 보는 임상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임상의사분들이 연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와, 이거 앞타민C 써봐도 되겠네. 앞타민G하고 섞어서 써보면 이거 못 고쳤던 그리고 고치기 힘들었던 질환에 적어도 기존 치료제 보조제로는 쓸수 있겠네.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끔 하는 그러한 연구들을 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